대표님이라고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지고 나서 우기시지나 말지. 뭐 혹시 정우 씨한테 또 돈 얘기한 거 아니지? 야, 넌 난 뭘로 보고 있지? 나 정우 씨가 대출권 안 것도 진짜 싫거든? 더 보태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야, 스포츠 맨시의 입각에서 정우성 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주기 바랍니다. 10분 아는 사이라고 해서 막 봐주고 막 그런 거 없다. 자, 시작! 야! 자! 어허! 어우 대표님 조심하세요. 그 비싼 옷인데. 어! 방금 뗐다 다시 잡았어. 뭐가요? 살짝 잡았다 뺀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발목에 손 떨어지면 지는 거지. 심판! 아, 닭싸움기의 종주 동네라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룰로 봤을 때, 아, 이건 타석 아니 반대표 승차! 아이고. 저기요, 그런 동네 규칙 없는 걸로 제대로 된 체력 대결 한판 합시다. 근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뭐랄까, 남자들은 원래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싸우는 습성이 있어서. 그럼 지금 대표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재미예요, 재미. 그냥 즐겨요. 다 참. 15! 아야! 10! 15! 10! 오케이. 하자! 됐지! 하나, 둘. 당신도 많이 늙었네. 넷, 고생 많아. 여섯, 여덟, 아홉, 열. 오, 영아. 봐봐, 어리니까 잘하네. 열세. 어, 저, 야! 열렸다! 반칙! 배치기! 반칙! 배치기. 예? 배치기. 방금 이렇게 반동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쵸? 배치기. 아니, 뭐 좀 움직였다고 무슨 배치기. 아, 흔들린 거야? 아, 참. 페어플레이 좀 합시다, 좀. 예? 13대 15. 이번에도 국승현 씨가 졌으니까 2대 0으로 내가 이겼네? 봐봐, 체력이랑 나이는 상관이 없다니까. 나 승복 못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기시는 거 못해. 응? 아니 우기는 게 아니라 룰이라니까. 룰, 룰. 그렇지, 룰. 룰은 지켜야지. 응. 거참. 내가 결정해 줄게요. 2대 0으로 대표님 승. 아. 예! 승현 씨, 빨리 가요. 네. 대표님, 저희 바빠서 이만. 오빠도 빨리 가라. 빨리 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끼리 딜은 소용없잖아. 에라 씨 마음이 중요하지. 안 그래?